참 암기할 게 많은 사항이죠. 건축법은요, 7문제인데 읽어보겠는데 여기 양이 좀 많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요 건축법이다 보는데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요 파트는요 좀저 분석하시고 여기 제가 요약을 해놓은 파트가 보시면 한 30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30페이지가 안 되는데 30페이지 정도를 암기하셔야 7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요 이해도 필요하지만 암기도 필요하다 해서 암기도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파트가 예, 건축법이니까 암기를 또 안 하시면 점수가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반복을 통해서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숙지를 하셔서 시험 나올 때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축법입니다. 자, 건축법의 개관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요약이기 때문에 이제 개관 설명 빼고 바로 수업할게요. 건축법입니다. 이 건축법은 첫 번째 보시면은요, 건축법은 건축물 안전과 기능 등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것이 법의 첫 번째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이고요. 이편 보시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고, 각종 어떤 법에 적용되는 범위, 적용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요 편에서 한두 개, 세 개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건물의 건축 절차죠. 건축 절차가 나와요. 이 건축을 위한 건축 절차, 건축 절차 편에서도 나오고, 건축 규제 편도 있습니다. 건축 규제. 이런 두 가지 편이 있습니다. 건축 절차에서는 말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의 허가를 받는다. 건축의 허가를 받아야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승인 받는다. 건물은 사용 승인 받습니다. 사용 승인 받는다. 주택은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받아서 건물을 이용한다. 할 때도 잘 이용하자 등의 상의 쪽 나옵니다. 또 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 해서 허가의 특례에서 허가의 어떤 신고, 건축 신고라든지 또 협의 대상 건물 나오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허가가 또 제한 연장되기도 하고 허가가 취소 되기도 한다.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또 다시 또 갓을 건물에 어떤 설치할 때 조건 등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입니다. 규제. 이건요. 건물 짓는 땅 대지도 튼튼하고 안전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 대지가 또 도로에 접해야 된다. 접도의 업무도 등장합니다. 하고요. 도로의 기준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구조에 관한 안전한 설계 등을 또 확인하겠다. 또 필요한 필수 설비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등이 등장합니다. 하고요. 또 특별한 규제, 높이에 관한 제한, 높이 제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규제 특례 혜택을 주는 특별한 어떤 장소들이 또 있어요. 특별한 건물 짓는 특별한 건축구역과 특별한 가로구역이란 장소에서 또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협정 등을 통해서 약속을 하면 어떤 장소 내에서는 또 특혜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장소는요 무엇을 합쳐서 결합한다 해서 합쳐서 건축을 하게 또 혜택을 주는 또 장소가 있더라 등이 또 나오고 또 빈집에 관한 빈집 정리, 빈집을 또 정리해보자 빈집 정리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세 번째입니다. 보칙과 벌칙 해가지고 각종 어떤 위원회 특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 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이렇게 해서 구성이 딱 되어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이 건축 절차 편에서 한 두 개까지 나올 수 있고 또 한 개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보통 두 개 나옵니다. 또 건축 제한에서도 한 두 개쯤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칙 벌칙은 거의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고 간혹 보시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진 파트니까 요 크게 흐름을 딱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테마들 한 가지 한 개씩만 파악을 딱 해놓으시면 점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책에도는요 제 밴드 가면 다 나와 있죠. 밴드에 가시면 조민수만 검색하시면 밴드가 나오니까 특히 관계법규를 쳐보시면 밴드가 나와요.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확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 좀 추가로 확충해서 예, 보시면 좋습니다. 자, 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92페이지에 건축의 총칙입니다. 총칙. 이 책은요, 첫 번째 요청되는 범위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봅니다. 이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 적용하는 범위가 등장을 합니다. 범위 하면 첫 번째입니다. 적용 대상 물건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적용 대상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세 번째 보시면 대상 지역적인 범위가 있다. 자 파트가 나옵니다. 특히 이 대상 물건 행위, 특히 행위가 좀 시험에 잘 뜨고 있습니다. 대상 물건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이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또 있고요.
것이고요. 건축물이 아닌 것이지요. 만약 공작물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들 건축하는 또 건물 축조하는 땅 대지 이 대지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해서 건축물 대지 공작물입니다. 아파트가 나와요. 자, 먼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하면 토시에 정착하는 그 공작물 중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이요? 지붕이 필요하다. 요 지붕을 받치고 지붕과 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건물이다. 아무튼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물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건물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여기 딸려있다. 딸린 것도 같이 이 건축물로 취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요. 지표 위에 지붕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보통 건물들. 또 지표 아래도 건물들이 또 많이 존재를 합니다. 또 남산타워 등의 공작물 위에 받쳐놓은 것도 이제 이것도 건물 기능을 가지면 건물로 본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있다.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이것을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 있다가 또 뜹니다. 그래서 밑에 있죠. 이 지붕이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 2, 3, 4번 나와있죠. 그래서 두 문자 보니까 두 문자 나옵니다. 창고 철문수에 해당되어지면 지붕이 있어도 건물로 보지 않겠다랍니다. 창입니다. 창고예요. 창고인데 이것이 공장으로서는 대지 안에 창고로 씁니다.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건물로 이용한다랍니다. 컨테이너 박스는요. 철판 지붕이 있고 철판 벽과 문이 다 붙어있는 훌륭한 가설 건물로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은 다 가설 건축물로 보는데 근데 공장 안에서 창고로 쓰면 가설 건물 자체로도 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또 고속도로입니다. 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받는 징수시설 고속도로 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받는 징수시설 이것은요. 도로 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있어요. 도로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 도로교통시설물이지 건물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건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나 선로 궤도 부지 안에 가보시면 선로 인근에 보시면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큰 거대한 플랫폼이 있죠. 이거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육교 같은 보행시설 요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보안용 시설도 건물로 안 본다랍니다. 그 다음에 급탄 급유시설도 건물로 안 본다 해서 철도 선로 궤도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과 보안용 시설과 보행용 시설과 급탄 급유시설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것들 말고 철도 역사라든지 철도 매점은 가설 건물과 또 본 건물로 보기 때문에 요건 내갔지만 아닙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요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거나 또는요 가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축물들은요 보물 국보나 보물로 결정이 되어진 보존 가치 있는 어떤 전통 어떤 뭡니까 골동품이니 건물로 보지 않겠다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법이 아니고 전통 사찰 보존 대상 사찰은요 그것은 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진 것들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천댐이나 보 옆에 있는 바로 하천구역에서 수문조작실 하천구역에 있는 바로 수문조작실 이것도 건물자가 근무하지만 이 건물로 보지 않겠다 말합니다. 저 창고 철문수에 걸리면 건축부상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항상 정말 잘 드는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편에 날개편에 보시면 이 말이죠. 신고 대상 공작물 지붕이 없어야 돼요.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로 봅니다. 이거 좀 작아요. 좀 작은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해당 그 대지 주인이 그냥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좀 큽니다. 그러면요, 이런 큰 것들은 미리 축조하기 전에 미리 신고부터 하고 나서 해야 되겠지 있다 해서요.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다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두 문제입니다. 쭉 나와 있죠. 요거 메타 높이가 2m네요. 그다음에 4m가 또 보입니다. 5m가 또 보입니다. 6m가 또 보입니다. 8m가 보이고 8m는 또 두 가지가 또 보인다. 다 겁니다. 그래서 2, 4, 5, 6, 8, 8인데요. 2m 높이까지의 옹벽과 단장은요 신고 안 합니다. 이것들을
넘어갈 때 신고를 하지까지 이런 신고를 안 합니다. 또 4m까지 높이의 광고탑이나 판들도 신고를 안 합니다. 요거 넘어갈 때부터 신고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5m 높이까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도 넘어갈 때 신고하지까지 이런 신고 안 합니다. 6m 높이까지의 각종 어떤 장식탑, 기념탑, 각종 어떤 철탑들과 꿀뚝들은 신고 안 합니다. 이것을 넘어갈 때 신고하더라. 그래서 각기 요 메타까지는 신고 안 하고요. 메타 이하는 말고 이 메타 초과할 때부터 신고한다. 이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8m까지 높이의 고가 수조 물탱크도 이것을 넘어갈 때 신고합니다. 그런데 한계 있습니다. 8m 이하까지 신고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시설물은 8m까지 이하일 때 신고하더라. 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 외워주세요. 2456888 옹담광태 장기철도 고주. 그래서 옹담광태 장기철도 고주 이렇게 외우시면 각기 메타를 초과할 때다 해서 2456888 옹담광태 장기철도 고주 이렇게 요 해당 높이를 초과 또는 이하일 때 신고하는 대상이 된다 해서 요것들 잘 따니까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지입니다. 요것들 축조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또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이 있고 또 공작물 지을 수 있는 이 건축물이 있는 땅 또 이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 또 공작물 설치가 되어 있는 땅 또 축조할 수 있는 땅 대지입니다. 대지란 것은 농지 산지는 건물 못 지어요. 요만 지을 수 있다 합니다. 요 대지의 범위, 요 대지의 범위에 대해서 또 언급을 딱 합니다. 요 범위는요 다른 법이었어요. 공간정보에 관한 법이란 법에 의해서 각 필지 하면 한 필지입니다. 각 필지, 한 필지라 불려요. 각 필지별로 구분되어진 토지들마다 바로 1대지다 합니다. 그래서 자, 합니다. 각 필지인 토지들마다 1대지로 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요. 이 땅이 크든 또 땅이 작든 간에 하나의 필지요 형성되어진 요 단위로 별도의 건물과 집단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 한 필지, 이 말은요. 한 필지란 큰 땅 안에서 주택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음식점을 또 설치하지 못한다. 하려면 분필을 하라. 또 두 개 필지가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걸쳐서 큰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 합필하라. 합병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한 필지로 만들고 나서 어떤 한 대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원칙인데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원칙인데 그런데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한 개 필지로 합병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먼저 1대지로 보아서 건축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입니다. 일부가 따로 분필이 안 되어도 1대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지문 속에 말입니다. 두 필지에 걸쳐서 1대지로 할 수 있다라면 다 원칙은 안 되지만 맞다 하면 돼요. 또 필지 일부가 분필이 안 되어도 1대지로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험에 푸는 방식입니다. 방식. 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 나온다라면 이렇게 나온다라면 거기 큰 박스 안에 보시면 그 문제에 어딥니까? 비업이죠. 비업의 A, B. 비업의 A와 B입니다. 비업의 A와 B가 잘 떠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안 배우지만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이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가요. 두 필지가 한 개 필지입니다. 한 개 필지. 두 필지가 한 개 필지로 합병한다. 합병. 합병할 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요 두 필지를 한 개 필지로 합병하려면 일단은 요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 소유권 등의 기타 권리가 두 필지가 같아야 된다. 땅 주인이 같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반이 쭉 이어진다 해서 연속이 되어야 할 수 있답니다. 지반이 연속되어야 돼요. 또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 비번 지역, 번지 부여한 그 지역이 같은 동읍면 속에 있어요. 동읍면. 그래서 이 땅 주인이 같다 하더라도 지반이 꺾였어요. 땅 주인이 같은데 지반이 연속이 안 됨. 합병이 안 된다랍니다. 또 이 지번 지역. 보니까 이쪽이 만약에 둔산동인데 이쪽에 만약에 여기 탐방동 이렇게 동이 틀려 둔산동 탐방동 동이 틀려 땅 주인이 같다 붙어있더라도 합병이 안 됩니다. 안 돼. 합병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 소유권 기타 권리만 같다라고 한다라면 집안이 연속이 안 되어서 집안증이 달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를 1 대지로 본다. 그러면요 보시면 요 경우에는요 집안이 연속이 안 되어도 요런 식의 용도의 건물을 땅 주인이 건축을 하려고 한다랍니다.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또요 요 경우도 건물을 딱 지어놓고 가운데 라인 잘라서 요쪽에 101호, 201호, 301호는요 둔산동 번지 부여하고 여기 102호, 202호, 301호는요 탐방동 번지 부여해서 건물을 영할 수 있다. 땅 주인만 같다라면 철거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요 이 집안이 연속이 안 되어서 집안증이 같이 아니어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를 1대지로는 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표현 잘 뜨니까 더 보십니다. 밑에는 더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대상물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대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제목 잘 뜨니까 한번 보십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자, 건축법 문제를 가시면 첫 번째 권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부정 건축법 총칙에서 1번 문제 나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물을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냐 딱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찾습니다. 다 보시면 자, 우리 관리사무실 이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는요. 여기 증수실 아니죠. 아니 이게 아니면 아니야. 빼고 옆이고 다 보니까 딴 건 다 처음 볼 것인데 4번 4번이요. 통행료 징수 시설이 딱 보이네요. 4번 4. 요것만 법칙이 하지 않는다. 4번 이제 4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다음 중에서 이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다.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 뭐죠? 기준이요. 기준입니다. 자, 바로 1번이죠. 기준이요. 이건 보세요. 여기만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요. 기준을 딱 물으면요. 기준을 물으면 요것만 딱 넣어야 돼. 옹벽은요. 3m 넘는. 그래서 다 바로 1번 X죠. 옹벽은요. 바로 2m. 되니까 4m 바로 이번에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꿀뚝 6m, 꿀뚝 장기 철뚝 꿀뚝 6m입니다. 장식탑, 기념탑, 철탑, 꿀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꿀뚝들 뚝 6m 맞습니다. 보시고요. 4m의 광고탑판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 대피요 초갈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5번이죠. 자, 우리 기계식 주차장이죠. 이것은 8m 이하였죠. 그래서 기준 맞습니다. 답은 1번만 X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잘못한 것이 뭐죠? 대지. 이 대지에 관한 설명이죠. 보시는데, 제일 밑에.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어딥니까? 3번 보시면, 각 필지의 집은 부여지기수로, 다르다. 다 달라서 합병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1대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거기 또 보입니다. 할 수 있다. 3번. 4번 지문 보시면요. 4번 필요하고요. 5번. 인접하는 두 필지 소유권일수록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연속 땅 주인만 같다라고 한다라면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해도 합병은 합병 토지 합병은 안 되어도 일 대지로는 할 수가 있다 있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 할 수 있다 맞다 할 수 없다 하면 X다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부터 이제 건물의 건축 등에서 대상 행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대상 행위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시면 다시 요약서입니다. 자, 건축법 요약서 보겠습니다. 건축법 요약서.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건축의 각종 어떤 대상 행위가 이제 등장합니다. 93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93페이지. 보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건축 관련 행위입니다. 행위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것도 세 개입니다. 세 개.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이 건축 행위가 있다. 건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수선 행위가 또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건물마다 쓰임새 용도 있는데 용도 건물의 쓰임새입니다. 건물의 쓰임새 이용 방법. 이제 건물의 쓰임새 용도를 바꾸어 쓴다. 용도를 바꾸어 쓸 때도 심사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뿐 아니고 대수선 용도 변경 심사합니다. 자, 건축하면요. 전부 다 보시면 다 대지란 곳에만 이것이 존재하지. 산에는 산지는 안 됩니다. 원래 안 돼요. 대지다. 자, 건물의 건축이 뭐냐? 건축은 다시 이것이 또 구분됩니다. 구분돼요. 첫 번째 보시면 건물의 신축이란 건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정축이 있어요. 정축. 세 번째는요. 개축.
재축이 또 나옵니다. 네 번째는요, 재축이 또 나와요. 다섯 번째는 보시면 이축이 아니고 이건 뭐냐, 이전이 나온다. 이전이 딱 나옵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신축은요, 우리 좀 대지인데 딴 건 전부 다 기존 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근데 신축은 건물이 없어. 그래서 빈 땅이다 해서 나대지, 나대지 빈 땅에서 지붕 있는 게, 지붕을 갖춘 것이 새롭게 생기면 전부 다 신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얻어한 목적적인 건물, 주된 건물 지어도 신축이고, 처음에 설치한 것이 창고 등의 보석 건물을 먼저 설치해도 이것도 신축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대지 안에서 그 이후에 건물 주인께서 그 위에 보석 건물 짓겠다 하고요, 또 그 위에 보니까요, 죽으면 이제 주된 건물 지을 때 신축 다 이었는데 그 위에 창고 등에 이걸 지으면 이것은 정축이 된다랍니다. 그런데 이 먼저 설치한 것이 창고 등을 지어도 그때 다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된 용도에 건물을 짓겠다 할 때 이것은요, 이것도 신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축 뭐냐? 정축은 기존이다. 기존에 요 대지 안에 보니까 건물이 있어. 요 대지에 건물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보시면 기존 대지에 건물이 다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등장을 시킨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정축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높이입니다. 건물 높이. 높이를 더 올립니다. 또 층수를 더 올립니다. 또요 보시면 건축 면적, 요 건축 면적을 늘린다. 또는요 연면적, 각종 어떤 연면적을 늘린다.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정축이 됩니다. 커지면 다 정축이에요. 그런데요, 개축은 뭐냐? 개축은요, 요 있는 건물을 일부러 건물주의 철거에 철거를 하겠다랍니다. 재축은요, 있는 건물이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멸실이 딱 되어서 멸실이 되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대지 안에서 다시 또 축조를 또 한다라고 합니다. 할 때 보시면요, 개축은 둘 다 전에 있던 건물 연면적 규모, 요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해야, 이것이 바로 개축과 재축입니다. 만약에 다시 축조한 것이 이 개축과 재축한 것이 더 커졌다랍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신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축편을 보시면 가운데 철거나 멸실되어서 종류규모 이상이다 할 때 신축이다. 그 이미 신축편에 이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또요 있습니다. 개축에 보시면 철거죠. 철거할 때 보통은 대부분 다 전부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또는 일부 철거라면 일부. 이건요, 일부만 철거해도 이 경우는 전부로 다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구조 가운데서 내기버틀, 내력뼈, 기둥, 보, 지붕틀입니다. 지붕틀. 요 중에서요, 내력뼈, 기둥, 보, 지붕틀이라는 네 가지 구조 가운데에서 세 가지 이상을 철거하면 전부 철거로 와서 커지면 신축, 같은 규모이면 개축이 된다랍니다. 자, 또 멸실축, 또 같은 대기 안에서 다시 준다, 같은 규모다 합니다. 그런데요, 멸실일 때입니다. 요뿐 아니고 또 있어요. 뭐냐면 멸실할 때는 전에 있던 건물 규모도 물론이고 전에 있던 건물과 동수와 청수까지도 같이 맞추어라 합니다. 뿐 아니고 전에 있던 건물과 거기 뭡니까, 저기 높이까지도 같이 맞출 때 안에서 이렇게 보겠다. 만약 이것이 달라, 이것이 변경되어서 달라지면 변경된 법에 맞을 때만 저축으로 보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전입니다. 이전. 이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요 주요 구조부를요 해체하지 않고 이 그 대지 안에서 살짝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요 주요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딴 장소로 살짝 옮긴다. 그 대지 안에서 요쪽에 있는 건물들을 요 상태에서 크게 해체하지 않고 살짝 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전입니다. 이전.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잘 나오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날개편에 대수선도 잘 뜹니다. 대수선 볼게요. 먼저 요 대수선 잘 때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은요, 건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고요. 요건요, 자, 건축도 아니고 신축 당연히 아니고요. 보시면 정축이 또 대수선 안 된다. 또 개
대척도 아니다. 대척자, 대척도 아니에요. 얘는요, 정축도 아니다. 하고 이 행위를 한 다음에 커지면 안 된다. 또 교축은요, 이만치 많이 철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건요, 또 대축은요, 일부러, 멸실이 아니다. 일부러 한다란 말이다. 한다. 하는데요. 하는 것인데, 그 밑에 여기에 포함된 것이 쫙 이렇게 또 쫙 나옵니다. 이제 오른편에 있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미관지구라는 것이 보죠. 미관지구. 요 미관지구라는 장소는요, 건축물 신축할 때, 요 미관심사를 딱 합니다. 예. 근데, 할 때, 여기에 맞게 건물을 딱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 건물 주인이 요 미관심사는 외부 형태를 보는데, 이 건물의 외부 형태를 그 이후에 건축물 주인께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요 미관심사를 한번 보겠다. 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규모 작은 형태의 빌라입니다. 해서 보시면 단독에서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에서의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요 규모 작은 형태의 빌라주택인데 요것들입니다. 요것들의 경계 벽체 요것을 정설한다, 해체한다, 수선 변경한다, 손댄다 하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구나 다세대의 경계벽을 손을 대어서 넓히고 줄이고 한번 합니다. 할 때 전부 다 대수는 보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입니다. 구조입니다. 각종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것을 정설한다, 또 해체한다, 수선명을 봅니다. 과연. 그런데 이것이 처음 보시면요, 7개 구조가 딱 뜹니다. 그래서 두 문제 한번 따볼게요. 내외기, 보틀 반개, 내력벽, 또 외벽 마감 재료, 기둥, 포, 지붕, 털이 또 보입니다. 내외기 보틀, 또 방개는 방화벽이나 계단들, 또 보시면 방개, 방화벽과 계단들이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어서 내외기 보틀 방개입니다. 내륙벽은요, 정설해체는 전부다요. 여기 딱 걸리면 안 커지는 이상, 커지면 정축이죠. 요 한 상태에 커지면 다 뭡니까? 정축이야, 정축. 그러니까 정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정설해체는 다 보시면 전부 다 보시면 대수는 다 포함이 됩니다. 안 커지면 됩니다. 그런데요, 수선 변경할 때는 말입니다. 내력벽과 외벽 마감재료 이것들은 말입니다. 각기 3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이것도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보와 지붕털은 각기 3개를 요합니다. 그런데 방화벽과 계단들 이것들은요, 손만 대면 다 대순된다 해서 정수를 해체했으면 다 대순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상도 잘 뜹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대순인데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커진다 하면 다 정축이다. 안 커지면서 요할 때 바로 대순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순 걸리는 행위들 또 시험에 잘 뜨니까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축과 대순 항상 시험에 두 가지는 나올 수가 있는 중요한 쟁점 포인트가 많다 이렇게 아십시오. 해서 해당 파트에 관한 문제를 또 보게요. 문제 봅니다. 문제. 자,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문제 보시면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자, 건축 등급이 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부속, 100짜리의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300의 주택에 100짜리의 부속 건물이 있는 요 대지에 300의 주택을 지었다. 신축이다. 있었죠? 신축이다. 그래서 1번 점은 정축이 아니죠. 바로 신축입니다. X. 그래서 보시고요. 1번 X입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연면적이 100짜리인 주택을 다 철거해서 예벽을 지었다. 신축이다. 맞죠? 그래서 여기 더 종종 철거해서 전부 철거해서요. 더 커진다. 커지면 다 신축이 된다. 이렇게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신축 맞습니다. 맞아요. 3번입니다. 5m짜리 높이의 건물을 8m로 올렸다. 높이 올렸죠. 높이가 커진다. 그렇죠? 커진다 하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다 정축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입니다. 연면적 100짜리인 주택의 철거, 멸실 딱 되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축조한 것이 다시 또 100이 다 같은 규모네요. 그러면 다 저축이 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입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이것이 이전이다. 했었죠. 그래서 해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아까 저 4번 상은 뭡니까? 재축이죠. 재축이니까 재축이 아니다. 4번 X고요. 5번 떠보시면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옮겨야
이제 그 대시 안에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전이 아닙니다. 5번님은 X가 된다. 가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수죠. 대수선. 틀기선 무엇이 하면 돼요? 대수라면 건물의 기둥과 포대 등의 주요 구조물을 구조나 또 형태를 각종 어떤 손을 대는 것인데 일정상 말한다. 맞습니까? 건물 건축물의 각종 기둥, 보, 대략 등에 관한 구조에 관한 외부 형태의 수준 변경이나 또 정설 등을 말한다. 합니다. 원칙적인 설명들 맞습니다. 자, 대수선은 원래 원칙은 건축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맞습니다. 3번입니다. 기둥과 보 지붕 각각 두 개씩. 보세요. 기둥과 여러분들 보와 지붕틀은요 각기 수선 변경은 각기 세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어쩌면 대수선이 아니다. 3번 지문 대수선이 아닙니다. 이 단위가 아니다. X입니다. X. 다음에 기둥은요 정수를 해체는 다 보시면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오일 대수선이 된다 했었죠. 다 대수선 맞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계단은요 딱 뜨면 손만 되면 다 대수선이다. 대수선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이게 아시게 보입니다. 6번부터 그분의 용도부터 쭉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같이 이어서 봅니다. 여기까지만 봅니다. 예, 잘 보실게요.